어제 나타났던 뭐 시장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이었고 또 삼성전자는 물론 팔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계속 갈 거 이렇게 보기에 물론 이르다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도 조금 줄었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정도면 이제 대략 바닥권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우리 코스피가 계속해서 더 이제 뭐 바닥을 뭐 알 수 없이 밀려 내려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거가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고 보겠고 또 특히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외국인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들 안녕하십니까? 예, 신일섭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그 다음에 오현진 루체 인베스트 팀장 이렇게 각각 나오셨습니다. 야,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어떤 내용들 좀 풀어나갈지 먼저 오현진 팀장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슈입니다. 위고비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주문 접수를 시작합니다. 관건이 가격이었는데 사주치가 이제 37만 원, 소비자가로 따지면 이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지만 비만 치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부작용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비만약 한국 치료제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슈의 정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의 호재가 거의 정점을 찍는 이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고비 출시 이후에 초기 성과가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초기 예약 성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 주 ASML,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SML 같은 경우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AI 붐에 따른 효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9% 급증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잠정 실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주 세부 실적을 통해서 고성능 컴퓨팅 부분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SML과 TSMC 그리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양호한 실적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의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국내 반도체주 실적 대부분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가 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조금 더 이끌 수 있고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 부품주까지 폭넓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요. 17일부터 KBT 코리아,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되고 국내와 중국 그리고 대만 등에서 단체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가 416개사예요. 그래서 전년비 130% 이상 확대된 규모고요.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그리고 국내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행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수출 계약 확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양책 이후에 다시 반락이 나온 국내 화장품 OEM 업체들을 다시 관심 가지실 만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까지 일정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탑3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여전히 뜨거운 한강 테마입니다. ES24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이외에 도서 관련주도, 그리고 종이 관련주, 펄프 관련주까지, 그리고 전자책 관련주를 기업을 자회사로 둔 기업까지 속속들이 찾아내면서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강 도서가 최단기간 100만 부 돌파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 3사를 제외하고 이 조그만 서점까지 한다면, 물론 아주 작은 서점까지 지금 책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100만 부가 돌파된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부 돌파하고 만약에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강 테마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자, 인적 분할을 할 때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방위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요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인적 분할하고 빠졌던 부분이 다 회복이 됐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신규 매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급격히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의 어떤 추세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한미반도체에 대응하는 SK하이닉스의 벤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지금 불거 이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기술적인 그 매수권에 접하면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그 수익분을 떼어서 자기가 인적 분할분으로 받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부어서 이 질량을 높이는 이런 그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금융주의 초강세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강세였죠. 밸류업의 대표주로 일컬어지면서 밸류업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참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증권주라든가 뭐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일부분이 동참하거나 아니면은 그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초강세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주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지금 그 신고가를 이미 그 지수가 보여준 대로 기업의 실적도 다 좋게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되고요. KB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렇게 4대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관련주까지 예.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위원께서 한강 테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금융주 테마 이 세 가지 테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